미래 씨,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노래가 39년도의 노래인데 네. 이게 누가 부르셨어요? 김장미 선생님이요. 예, 이거 지금부터 약 84년 전인데 네. 이 오리지널 목소리를 그 흉내를 약간 같이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원작의 목소리입니까? 제가 이런 마녀를 부를 때 이런 목소리가 잘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닮아진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제 저와 이제 신유 형님이 우스갯소리로 뭔가 MP3나 F치 정도로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, 신미래 씨 이제 경연이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. 아마 내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이번에도 도전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 잘해. 그런데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에 충족을 못 시켜주는 그 부분은 무대에서는 신미래 씨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많은 사람들이 뭔가 조금 추금기에서 벗어난 그런 신미래 씨의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다른 모습을 원하나 봐. 저게 미래 언니 매력인데. 현역 가왕이라 현역들한테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어렵다.